7월 30일 홍대 인근 지역에서 자율방범대 범죄 예방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8월 31일까지 매주 금요일 불금을 맞아 많은 인구가 몰리는 홍대 거리에서 민간 합동 순찰이 계속 진행될 예정인데요. 홍대 거리 일대 술집, 클럽, 축제 거리에 범죄 예방을 위한 가시적 순찰 활동이 전개될 예정입니다. 7월 30일 자율방범대 범죄 예방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마포구 홍대 근처 자율방범초소 앞에서 진행된 이날 캠페인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마포구 자율방범대원 등 관계자 55명이 참여해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부정불량식품 척결 등 4대 악 근절을 홍보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1개 자율방범대 연합회와 16개 자율방범대로 구성됐습니다. 마포구 자율방범대와 마포경찰서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홍대 인근 술집, 클럽, 축제거리에서 민간 합동 순찰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